네, 우리 박병희 장부장님 피곤해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즈비 마츠 혹은 흑삼전탕을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 이거 네. 필요 없다. 차라리 나의 책 매매의 기술 아니면 나의 강의 박병희 장님 매매의 기술을 차라리 들어주시는 게 더 힘이 난다 이런 말씀을 또 주시네요. 자 우리 박병희 장부장님 후반전은 조금 더 힘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 힘내주시다가 너무 또 쓰러지시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아, 괜찮으시죠? 네. 네. 지금 아니, 오늘 지금 네. 아 밖에 지금 더운데. 네. 밖에서 서 있다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서 있다 오셨어요. 흑삼 전탕 진짜 좀 땀이 좀 흘려가지고 더더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우리 시장을 이제 미국 시장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그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사실 아.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얘기들이 지난 한 2, 3주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음흠. 그래서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에 좀 오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나 에코프로비엄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지금 특례로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죠. 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관심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실제로 이번에 종목 편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정기 변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MSCI 이머징 마켓의 정기 변경인데 중국이 요즘에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내부의 종목의 리밸런싱으로 끝나면 뭐 종목으로 그냥 끝나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커멘트가 혹시 나오면 이머징 마켓에 대한 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게 훨씬 더 우리 하반기 시장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일 날 발표가 됐을 때 그 부가적인 커멘트들을 좀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전체에 대한 네.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네. 지금 대만과 우리 시장에서 지금 MSCI 이머징 마켓의 자금은 계속 지금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난주에는 물론 삼성전자를 샀지만 뭔가 좀 움직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뭘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지금 악재 요인이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제 뭐 당연한 이론적인 얘기이고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실적을 바라보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적은 미국은 2분기하고 3분기가 플랫한데 우리나라는 2분기보다 3분기가 일단 삼성전자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3분기에 2분기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발표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만 좀 안정화되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MSCI 이머징 마켓의 비중 부분이 혹시라도 네. 어떤 커멘트가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MSCI 리밸런싱이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이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 더불어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틀 갔다가 오르는 동안에 네. 우리 시장이 거래를 좀 실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까? 좀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차트 네. 우리 시장이 지금 그동안에 흐름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인데요. 뭐 지금 현재 이 흐름을 보면은 뭐 크게 올라가고 내려갈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난주에 삼성전자 오른 것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로 치지 않겠냐. 뭐 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밑에 이제 거래량을 보세요. 제가 주봉 거래량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딱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주봉 거래량이에요. 어이구.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요. 네. 시장은 1차 상승하고 조정 보였고 2차 상승하고 지금 조정이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너무 힘들게 6개월 동안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이 지금 6월에 거래량이 있었고 1월에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이었고요. 그때 6월에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래량을 보면 지금 거래량이 거래 절벽이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소강 상태예요. 네. 이런 거래량을 가지고 네. 시장이 방향을 잡으면서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겠느냐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거래량이 저 밑에죠, 그죠? 예, 네. 밑에 있는 거 거래량을 제가 여기다 표시를 지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빨간색, 파란색은 무슨 차이입니까? 빨간색은 전월보다 이게 지금 주봉이니까 전주보다 많으면 빨간색, 줄어들면 파란색. 아. 네, 전주보다 이제 그렇게 표시한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네.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밑으로
제가 더 크게 보여드려 볼까요?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사선으로.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세게 갈 거야 그러면서 기관이든 외국이든 개인들이든 막 여기서 열중하면서 군중이 투자자가 시장에 막 참여를 하면은 그럼 거래가 막 활성화되면서 거래가 더 많이 늘겠죠. 네. 반대로 이제 시장이 위험할 것 같아. 그래서 막 팔면서 던지기 시작을 하면 거래량도 늘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게 2개월입니다. 2개월. 지금 4주가 1개월이니까 2개월 동안 연속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꺾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낭자 지켜봐야지 방향 잡히면 움직여야지 이러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이 사이에 그냥 갇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여기서 벗어나려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지난주에 보여준 것처럼 외국인들이 확연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개인들은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죠? 개인들은 급격하게 오르면 또 팝니다. 네. 그랬다 빠지면 사고. 그래서 여태까지의 수개월 동안 개인들의 투자 방법이 굉장히 옳았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네. 왜냐하면 밑에 빠지면 사고 나중에 보니까 또 올랐고 네. 또 오르면 팔고 나중에 다시 사고 이렇게 옳았거든요. 근데 물론 개인의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을 얘기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개인들은 올라가는 날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사면 거기다 팔고 이렇게 되거든요. 시장이 정확하게 방향을 위든 아래든 잡으려면요. 그 흐름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이런 매매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그나마 그보다 좀 납니다. 코스닥이 좀 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약한 이유는 차트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 네.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후방에 있는 2등도 3등주 또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소재 장비 부품주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위주로 우리가 거래를 하자. 그리고 요즘 이제 증권가에서 우리 증권사 직원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핀셋으로 종목을 골라야 되는 시장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정프로님? 핀셋으로 골라낸다. 예. 핀셋 픽업 시장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왜 어떤 때 그런 표현을 쓰냐면요. 예? 종목 장세에서 아주 화려해가지고 이것저것 사면 수익을 내는 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그 시장 아닙니다. 조금 지금. 어려운 장이 될 때, 어려운 장이 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어렵게 골라내야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런 표현을 좀 쓰고는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종목 장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섹터와 종목에 최근에 많이 포털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가장 일리가 있고 당분간 이쪽이 괜찮을 거다라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 포털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제가 그냥 이게 캡처해 왔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DDR5 양산 상용화 임박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올해 4분기에 PC에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서버에 적용이 시작될 전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 DDR4와 다르게 모듬의 설계 구조 변화로 해서 부품주의가 수혜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DDR5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을 우리는 눈여겨보자라는 요 자료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요 자료에 보면요. 기판에는 심태 코리아 서킷, TLB 해성 DS 대덕전자, 파워 인더트는 삼성전기 아비코 전자, 소켓은 TSE와 ISC. 그리고 후공주의 유니테스트 엑시콘 테크인 DI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이렇게 차트를 쭉 한번 다 봤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최근에 다 움직였고 수급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지금 당장 끝날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당장 끝나는 테마와 그리고 끝나지 않은 섹터의 움직임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간의 차이도 있어요. 테마는 짧게 짧게 끝나고 그리고 섹터는 좀 길게 가거든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테마는 당장 이익을 수반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섹터가 움직이는 애들은 이익을 수반하면서 숫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 섹터가 이익을 끌고 가면서 움직일 때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한 걸 말씀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오늘 뭐 아직까지 결정된 거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카페이사 최대 주주가 된다. 지분약 20% 인수 계약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 뭐 아직까지 결정된 거 없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보톡스 업체 휴재를 인수한다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M 인수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투자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냐면요.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플랫폼 회사들 있잖아요. 네. 미국의 빵주들이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나를 보면 그들 스스로 플랫폼을 가지고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성장한 게 있지만 미국의 빵주들은 거의 대부분 아주 고급 기술들을 삽니다. 네. 사거나 M&A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좀 정서상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위 플랫폼 회사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각광하고 있고, 각광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얘들이 지금 M&A를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CJ&M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요. 네.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이브는 네이버와 지분 교환을 했어요. CJ&M은 자회사 티빙에 네이버가 투자를 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네이버와 넷플릭스가 투자를 했습니다. SM은 지금 카카오가 할지 어디 할지 지금 매각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이콘텐츠리는 텐센트가 4천억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덱스터는 넷플릭스가 2년 파트너십 계약을 했어요. 미국의 디즈니나 아니면 워너브라더스나 얘네들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자, 요 화면은 보다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맨날 네이버, 카카오, 뭐 CJ&M 뭐 이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만 얘기한 CJ&M이나 뭐 다른 또 플랫폼 잘 생각도 안 해요. 요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플랫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플랫폼을 쳐다보면서 얘들의 주가를 자꾸 쳐다보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투자할 때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 안에 콘텐츠가 중요하지 플랫폼 자체만 가지고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으흠. 그 안에 콘텐츠가 들어와서 그 콘텐츠 때문에 플랫폼이 각광을 받고 네. 그 비로소 이제 수익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량한 콘텐츠가 거기 들어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게임이 거기 들어와 있던 거였어요. 네. 근데 요즘에 중국 때문에 게임이 조금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참고로 중국 때문에 게임이 요즘에 좀 헤매고 있는데 이런 타이밍에 게임 회사의 저점 매수를 좀 해야 될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얘기는 약간 빗나갔습니다, 얘기가요. 그런데 게임이 그렇고 거기에 뭐 만화 콘텐츠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도 그렇고 음원도 그렇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 들어갈 만한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네이버나 카카오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회사들은 지금 당장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향후에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 이들 기업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네네. 이들 기업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M&A 얘기 나오면 이제 인수되는 회사들이 대체로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인수되는 네. 회사들. 아, 지금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댓글 등을 통해서 가석방 심사 여부 결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 이제 발표되진 않았고요. 이제 곧 발표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M&A 관련된 이슈도 좀 정리해 주셨고 하나 두 개 정도만 더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다른 내용으로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면요. 네? 지금 당장 여러분께 뭐 종목 얘기는 뭐 사실 지금은요. 여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컨텐츠하고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하고 그리고 컨텐츠 회사하고
컨텐츠 회사를 플랫폼과 컨텐츠에 지금 메타버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DDR5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만 거론을 해도 20, 30개예요. 네, 뭐 네. 더 이상 우리가 뭐 종목을 뭐 100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서 찾아보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뉴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미국 시장 얘기할 때 하나를 언급을 드릴 건데 오늘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번 투자 중개형 ISA 이거 있죠. 이게 지금 100만 개가 늘었더라고요. 몇 개월 사이에요. 3월에 23만 계좌였는데 이번에 100만 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릴 계좌가 이 계좌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요 연령별 비중을 봤더니 20대가 18.25%에서 28.25%로 폭증했습니다. 연령 비중을 보면요. 그래서 30대는 좀 줄었고 40대도 좀 줄었고 50대도 좀 줄었고. 60대도 좀 줄었어요. 네. 20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젊은 투자자 분들이 예전보다 정말 현명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투자 문화가 상당히 건전하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거 절세형 상품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도가 있어요. 금액이. 연 2천만 원이나 한도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기 50대, 60대에서 물론 50대, 60대도 2천만 원에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되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오랜만에 나온 비과세 상품이거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보통 금액이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볼 때는 아이 그거 뭐... 아이 그냥 좀 하고 말어 아니면 귀찮어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20대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대 분들의 투자 금액은 이 나이 드신 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솔직히 좀 작지 않습니까? 네. 금액이.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해 2천만 원, 3천만 원 안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비과세이고 절세 상품이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거래를 하면 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 자금은 중간에 나가면은 이 보통 절세형 상품이 국가적으로 나올 때는 중간에 해지하면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네. 그래서 롱텀으로 계속 우리 시장에서 남아서 거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건전하고 그리고 앞으로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떠받치면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과 저 같이 고민을 좀 해볼 차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차트 들어가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5일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아마 금요일? 13일이니까 금요일이 되겠네요. 네, 13일 네. 금요일에 출소를 하게 되고요. 지난달 말에 이제 현기 60%를 채워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을 했고 이제 오늘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석방은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면은 이제 또 별도의 문제일 테니까 이건 또 아마 청와대 쪽에서 아마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아직은 아니고 일단 지금은 가석방이 확정됐다는 소식 먼저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그 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 정치적인 의견 이거는 주의사항 밖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만나서 말씀 나누시고요. 네. 주의사항 안에서는 그 결과를 통해서 주의사항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내 종목과 내 섹터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뭐 그 정도만 서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 의견은 단기 이벤트로 일단 그 종목을 봐야 되고 그 후반 기업에 대해서는 영향이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화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물론 지금 이게 더 중요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네. 자 화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크케이 대 뱅가드 ETF예요. 아크케이가 그 우리 예. 돈나무언니 예. 네. 예. 캐시우드. 캐시우드 아크케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곡선. 네. 예. 이거 뱅가드의 수익률 곡선이고요. 수익률 곡선이고. 아크케이가 이제 아크케이는 이 분홍색인데 이게 네. 지금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또 크게 벌었다가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변동성이 더 심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뭐냐면 아크케이에 들어오는 돈내 유출입입니다.
또는 유출입인데 여기 보시면요. 2020년부터 2021년 5월 있고 6월 있고 이렇게 있죠. 최근 들어서 좀 빠지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요 돈들이 사실 좀 피크를 쳤다가 피크를 쳤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다음 화면은 뭐냐면요. 우리 뭐 서로 걱정하자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니까 또 괜히 또 이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이 화면은 뭐냐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아크케이의 공매도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케이 총 자산의 12% 정도가 지금 공매도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퍼센테이지로 좀 나오고 있고 빨간색은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12% 정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2021년 돼서 5월 이후에 여기 지금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아, 이거 지금 아크케이의 이게 공매도가 늘어나고 돈은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이쪽에 성장주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이거 성장주는 빠지는 게 아니야. 이제 갖다 때려 맞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제가 이거 이걸 일부러 보여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기관 투자가들의 펀드 플로우를 보면 자금 플로우를 보면은 이들은 지금 우리 연기금이 올라가면 매도하듯이 전반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익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물가 지표까지 높게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10년 만에 국제 수준이 다시 올라갈 기회성이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면은 성장주가 다소 좀 주춤할 기회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조금은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두면서 내 종목들을 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월요일 이 코너 이름이 뭐죠? 박병창 부장님의 제발 나 좀 살려줘. 오늘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또 네. 저한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월요일 오후에 좀 피곤해 보인다라고 또 저는 뭐 그 말씀은 응원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도 꽤 오랫동안 제가 월요일 저녁에 했죠. 그렇죠. 한 시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쉽지 않습니다. 전무님 오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하는 거지. 전무님 없었을 때. 아, 혼자 생짜로 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아 맞습니다. 저는 우리 박 부장님도 걱정이었지만 솔직히 네. 제가 이 옆자리에 온 이유는 네. 정 프로님이 저는 걱정이었어요. 그렇죠. 왜요? 아니 진행을 저도 이래 진행을 해보면 네. 이 진행자의 이 컨텐츠를 네.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게 네. 그게 정말 힘든데 그것도 재미없는 경제 방송이잖아요. 아유. 이 재미없는 경제를 이렇게 재밌게 만든 거에 1등 공신이 우리 정프로입니다. 아, 정프로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아침 방송하고 저녁 방송하는 모습이 저 되게 애처로웠었어요. 아니, 휴가도 못 가고. 그래서 네. 중간에 어떻게 한 번이라도 휴가 네. 가시라고. 네. 아, 아, 그렇습니까?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우리 정우님의 깊은 뜻을 이제 꼭 말씀 왜 꺼냈냐면요. 네. 월요일 날 저녁에 힘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이 재밌었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하고 아, 네. 뭐 비판도 받고 그랬지만 네. 목소리도 올라가서 막 각혈이라는 각혈.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그렇게 했는데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네. 각혈. 이번에 우리 3프로 방송에서 개편하시는 거 여러분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편을 하면서 전무님하고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 8월 둘째 주서부터 제가 이 방송은 안 하고요.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월요일 날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에브리데이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여러분과 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네. 전략하고 어떻게 투자하자 이런 얘기로 네, 좀 더 네.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네. 이 월요일 날 이 박대박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아 월 지금 뭐 근데 네. 다음 주에까지는 원래 하는 건데 상품이 네, 됐는데. 공교롭게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더라고요. 네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시간에 박재희 전무님께 제가 인사드리고 여러분께도 네. 물론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 같이 하지만 네. 요 시간 그동안 아껴주신 분들이 있어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월요일이 이제 뭐 박대박 이랬었는데 큰일 났네요. 박대박이었습니다 진짜. 네. 정말 우리 박병창 부장님 덕분에 대박 아침 네. 대박 저녁 방송이 좀 가능했었고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자주 이제 더 뵐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좀 바꿔봤고 대신 월요일 이 시간은 네.
또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박세기 전무님이 걱정 안 하셔도 아주 또 알찬 시간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우리 아쉽네요. 네, 박병희 장부장님 아, 또 지난 한 몇 개월간 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저희를 든든하게 잘 잡아주셔서 사실 지난 몇 달간 굉장히 또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 주식시장은 우리 박 부장님이 네, 네. 개인 투자 입장에서 참 잘 잡아주셨는데 네. 이제 매일 아침 저희가 이제 뵙기로 네, 그렇게 이제 바꿨고요. 저녁 시간은 또 더 깊이 있는 컨텐츠로 한번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익 전무님 앞으로도 계속 좀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은 저녁 시간에는 이제 오늘 인사를 또 올리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녁 시간 박병창 부장님의 월요 각혈쇼로 열심히 저희 개인 투자자들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